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2. 오늘은 게임 속에 있는 모든 필살기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 게임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10가지의 기술이 있고요, 10가지의 필살기가 있습니다. 그럼 같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이제 불기술부터 보겠습니다. 불기술은 이제 마법 중에서 가장 데미지가 강하고, 맞게 되면 이제 화상 상태가 돼서 도트 데미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죠. 유성우라는 스킬이네요. 아, 필살기는 이렇게 강력한 대신 많은 행동력과 이제 근원 에너지라는 다른 이제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모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거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기술은 얼음 기술입니다. 불 기술보다 데미지가 떨어지지만 얼음 기술은 이제 맞게 되면은 상대가 느려지고요, 많이 맞게 되면은 얼어서 언대상을 이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죠. 턴이 스킵되게 됩니다. 꽁꽁 얼어붙었죠. 이제 얼음이 된 바닥을 지나가게 되면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져도 똑같이 이제 턴 동안 행동을 못하게 되죠. 다음 거 보러 가죠. 아까 기술은 우박폭풍이라는 기술이었고요, 이번 기술은 번개폭풍이라는 기술이네요. 이번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더 쓰는 게 아니라 두 턴 동안 계속해서 범위 내 적들에게 데미지를 줍니다. 번개 기술 같은 경우에는 맞게 되면 이제 기절 상태가 되죠. 기절이 되면은 뭐 당연히 못 움직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더 센 거 같지? 두 턴 동안 쏘는 건데? 자, 그럼 다음 거 보도록 하죠. 자, 이번 기술은 화쇄암 분출이라는 기술이고요, 대지계통 기술입니다. 딴 기술이죠. 맞게 되면 이제 대지피해라는 바위를 던져서 맞추는 거지만 마법 피해 판정인 대지피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맞추는군요. 어휴, 강력하죠? 이렇게 맞게 되면은 기름이 퍼져서 기름에 이제 불이 닿게 되면은 기름에 불이 붙어서 불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죠. 다음 거 보러 가죠. 자, 이번 기술은 차원 폭풍이라는 기술이고요, 기존에 이제 번개 폭풍처럼 두 턴 동안 데미지를 주는 기술이고, 이건 이제 소환술이라는 계통의 기술입니다. 소환술인데 뭔가 소환하는 게 아니라 번개 여러 가지 이제 원소를 소환하는 기술이네요. 랜덤하게 떨어지면서 데미지를 주는, 독도 떨어지고요, 대지 피해, 색깔로 구분하면 되겠네요. 얼음도 떨어지고요, 뭐 이런 기술입니다. 뭔가 좀 섞어놓은 것 같은 기술이죠. 다음 거 보러 가죠. 자, 이번 기술은 사령술 기술입니다. 사령술 기술로 사령술사의 토템을 적 개체수만큼 소환하는 기술이네요. 사령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미지가 물리 피해가 됩니다. 마법이지만 물리 데미지를 주는 기술로, 지능이 높으면 강해지지만 데미지는 이제 물리 데미지가 들어가죠. 바위를 던지는 기술도 대지 피해가 따로 있는데 사령술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물리 데미지로 들어가요. 이렇게 사실 저 처음 써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소환된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환자의 턴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때리게 되죠. 보죠? 굉장히 약해 보이네요. 다음 거 보러 가죠. 자, 이번에 볼 기술은 약간 이제 지금 본 기술들과는 약간 다릅니다. 이 기술에는 이제 두 가지 계통의 기술을 합체시켜서 이제 합체 기술을 만들어냈는데, 그 합체 기술들 가지수가 48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강력한 합체 기술이라고 합니다. 피 폭풍이라고 하고요, 번개 폭풍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네요. 대신 이제 질병과 부패 상태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물리 피해고요, 바닥에 피 웅덩이도 생기죠. 피 웅덩이에 닿게 되면 출혈 상태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다른 상태상 지금 안 걸렸네요. 자, 그럼 다음 거 보도록 하죠. 자, 이번 기술은 신성화라는 기술입니다. 슈퍼 사이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번 기술은 데미지 기술이 아니라 약간 이제 강해지는 기술인데,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신격화가 돼서 이렇게 금색이 되고요, 여기 써져있으면 두 턴 동안 진행되고요, 모든 능력치가 5씩 올라가고, 필살기를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사라지기 전까지는 필살기를 행동력이 있는 만큼 마음대로 쓸수 있는 거죠. 자, 다음 거 보도록 하죠. 자, 이번 기술은 압도, 전사의 기술입니다. 전사의 기술 계통이 이제 백병전의 필살기라고 할수 있는 기술이죠. 상대가 맞게 되면은 방어력이 전부 파괴되고 넘어진 상태가 됩니다. 방어력이라는 것은 이제 체력 위에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회색 바가 보이죠? 저게 이제 방어력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넘어지게 되면은 한 턴 동안 행동을 못하는. 그리고 행동력이 두 칸으로, 다른 필살기보다 두칸덜 먹죠? 나는 이게 방어를 깨고 무조건 넘어뜨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방어력을 일단 깨고, 방어력이 남아있으면 방어력만 깨는군요. 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다음 기술 보도록 하죠. 이번 기술은 이제 암살자, 뭐 도둑, 도적 계통에 이제 해당하는 불안당이라는 계통의 기술입니다. 단검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은신 혹은 이제 투명 상태면은 뭐 피해가 더 증가하지만 일단 뭐 기본으로 보도록 하죠. 단검이 있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네요. 더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다음 거 보도록 하죠. 다음 기술은 이제 화살폭풍이라는 기술이고요. 화살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겠네요. 자, 보도록 하죠. 화살폭풍. 당연히 물리피해고, 이거는 뭐 이제 15발을 쏴서 데미지가 들어가는 기술이군요. 출혈도 입게 되네요. 이렇게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이건 뭐내 무기 차인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기술을 하나씩 필살기를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봤네요. 그럼 다음 게임에서 뵙도록 하죠. 뿅!